안녕하세요.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권미옥입니다. 오늘 아주 좋은 가을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1년 대구미술관 미술학교 학술 행사 회복의 키워드인데요. 오늘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은 미술관들이 가상 전시, 온라인 프로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미술관과 미술관이 아닌 다양한 곳에서 미술관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디지털 정보 격차, 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적 경험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 연결 방법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 행사 회복의 키워드는 미술관 기본 역할 중 하나인 교육적 기능에 주목해서 적극적인 의미 생산자로서의 관람객 개발, 장소적 경험에 대한 갈증 해소, 그리고 문화 접근성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발제자분들을 모시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최은주 대구미술관장님의 개회사를 듣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하러 오신 교수님 또뭐 기획자분들 뭐 계시지만 오늘 오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딱 10분으로 한정을 했는데 신청하시고 또 이거 듣고 나서 하셔야 되는 일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기꺼이 참석하신다고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술관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학술행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학술행사는 되게 큰 전시가 있으면 큰 전시에 병행해서 기획되는 학술행사 등이 있었고요. 혹은 뭐 소장품하고 관련된 학술행사가 있었고요. 이런 게 주류를 이루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교육이란 의제를 갖고 이번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 분명했는데요. 코로나 19을 우리가 2년 가까이 겪으면서 결국은 미술관의 어떤 역할, 기능, 정체성 등등이 이 교육 영역에서 좀 더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머리를 맞대고 뭐가 좋을까, 어떤 의제였으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회복의 키워드라는 주제를 찾아내게 됐는데요. 사실은 뭐 많은 미디어에서 코로나 얘기를 하면서 뭐 힐링에 관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적응에 관한 얘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단어로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힐링해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왜 회복을 해야 되는지, 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이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여기 뭐 영어로도 링크드 인볼브드 뭐 쭉 돼 있는데 그 10년 전쯤이죠. SF 영화 그 아바타에서 그 대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디드가 들어갔어요. 뭐냐면은 그냥 밴디드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디드 정도 돼야 우리가 아바타를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술관이 이런 어떤 키워드를 갖고 어떤 주제에 다가가는가를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얘기들 해주실 발표자분들 모셨고요. 발표도 하시겠지만 질문도 해주시고 또 그다음 대답도 같이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학술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책자를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 자료집이 있고 거기 안에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책자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와도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부, 2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서는 이병준 교수님, 그리고 김미남 교수님, 그리고 최아름 대표님의 새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첫 번째 발제자이시고 이병준 교수님, 그리고 발제 제목은 미술관에서의 수집, 전시, 교육, 융합의 시대에 잊혀진 연관성입니다. 교수님 만나 뵙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한 10주년 행사와 연계해서 학술대회에 초대돼서 오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오늘 어려운 발표이긴 하지만 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이제 전 독일 뮌스터에서 교육학, 학교 교육은 아니고요. 이제 성인 교육, 평생 교육 이런 거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회학 또 역사학 이런 연구들을 좀 하면서 제가 가졌던 그런 근본적인 그런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운슬링이라든지 그러니까 티칭이나 카운슬링과 같은 그런 주제들이 사실 교육학의 굉장히 핵심적인 주제로 인식이 되어 왔지만 사실상은 그 교육적 행위와 교육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따다 가다 보면은 이제 박물관 미술관이 했던 그 문화적 실천과 그 맥이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한 거의 2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부는 제가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원고를 좀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일부는 제가 충분히 이제 시간상 그걸 커버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그간 발표했던 학술 논문들 일부를 갖다가 제가 원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사실 부산 시립미술관이라든지 부산에 있는 공공박물관의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학교 교육 과정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설 전시와 학교 교육 과정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또 거기 그 프로그램을 담당할 인력들도 저희가 양성을 하고 그래서 뭐 워크북이나 워크시트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우리나라 박물관 교육 역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프로젝트가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이제 전시 비평 능력 강화에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박물관에서는 이제 박물관의 역할, 이제 박물관학 개론 이런 책들을 보면은 박물관에 주어진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어요. 뭐 수집, 보존, 뭐 연구, 전시, 교육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한국적 상황을 보면은 뭐 북미나 또 유럽 쪽에 그런 그 큰 또 잘 되는 박물관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 파트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로 크고 사이즈도 클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박물관 그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전시에 약간 이렇게 곁달려 있는 그러니까 교육은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하는 될 거는 같은데 아무튼 전시를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전시에 대한 해설을 하든 아니면 뭔가 연결된 프로그램을 하든 그래서 약간 교육이 조금 더부살이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그동안 역사를 거쳐오면서 왜곡되어 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쓴 이제 미술관 교육에서 미술관에서의 사물 교육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핵심적인 제가 그 태제를 가지고 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미술관 교육은 약간 좀 협소돼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관에서의 사물 교육이다 그러면은 이제 전시나 이제 그 수집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립미술관의 이제 그 존재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국립미술관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겠죠. 국가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립미술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립에서 추구하는 그런 나름대로 컬렉션의 가치고 있고 또 전시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시립미술관의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시립미술관은 일단은 그 타겟 그룹이 시민입니다. 시민과 호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굳이 시립미술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과 호흡해야 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공공성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컬렉션부터도 굉장히 공적인 그런 프로세스,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시민들과 이렇게 의사소통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과 또 학습 과정을 거치면서 그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역사와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나 주제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개방된 주제화 물론 뭐 전시를 통한 거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립미술관에서의 미술관 교육의 정체성과 지향성을 얘기를 하자면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왔죠. 이제 그 박물관이 사실은 이제 문화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도서관도 이제 해당이 되죠. 도서관은 이제 텍스트와 이런 그 문자 활자 매체를 갖다가 이제 그 저장하는 그런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라고 본다면 물론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텍스트만 이렇게 모으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텍스트를 모으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세대 간 이해와 소통의 지평 공간이 당연히 이제 미술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술관 교육의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시민의 미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을 갖다가 이제 도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그냥 이렇게 뭐 전시할 테니까 올 사람 와서 봐라라고 하는 그런 약간 패시브한 측면이 아니라 좀 적극적인 측면에서 시민들의 성장을 갖다가 어떻게 다양한 활동을 미술관 활동을 통해서 촉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사실 시립 미술관의 미션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논의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인용을 한다면은 또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면은 뭐 요즘 이제 사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설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올드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요즘은 물질이 뜨고 있거든요. 뭐 물질성 담론 이런 것들이 유럽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사람은 이제 물질과의 관계성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이제 아티팩트라고 해서 이제 인공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사물 교육 또는 물질성 교육 또는 인공물 교육의 공간으로서 뮤지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학교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차원에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잊혀진 연관성인데 이제 forgotten connection이라고 해서 이 이제 제가 잊혀진 연관성 뭐와의 연관성이냐면은 우리가 부르는 이제 교육적 실천과 그다음에 미술관이 하는 그런 문화적 실천, 뭐 좁게 말하면 예술적 실천이 될 수도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실천이 사실은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공통의 기원은 뭐냐? 보여주기라고 하는 그 공통의 행위가 처음에 이제 근대가 시작을 됐을 때 교육도 보여주기라고 하는 그런 활동, 그 다음에 박물관과 미술관도 보여주기라고 하는 그런 활동 또 방법을 갖다가 적용하면서 시작을 했던 그런 공통의 지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전시라고 하는 것도 이제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공유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미래를 나가려면은 사실은 그 과거를 갖다가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뭐 전문화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기능적 분화라든지 그러니까 근대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 근대성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최근에 융합이라고 하는 주제도 나오고 통섭이라는 주제도 나오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에 관련해서 이제 미술관도 새롭게 이제 재디자인 돼야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이제 근원은 이제 제가 독일에 공부할 때 이 몰레나우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교육학자의 책이 지금 영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forgotten connection 이 주제를 고도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문화와 교육 간의 그 잊혀진 연관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교육학에 관한 책은 아닙니다. 굉장히 문화적인 그런 그 텍 컨텍스트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념들
뭐 재현이라든지 뭐 제시라든지 뭐 이런 주제들이 어떻게 교육학적인 논의와 연결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의 흐름을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제 에듀큐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술 교육이나 미술관 교육 하시는 교수님들이 이런 컨셉들을 같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어권에서는 조금 오래됐는데 한 20년 됐는데 전시 교수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시를 이제 교육학적인 개념과 연결하는 그런 개념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활동 영역 간의 약간 융합과 콜라보가 사실상은 부분적으로 오랫동안 오래전에 있었고 또 최근엔 또 그런 시도들이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대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근대적 의미의 공공 뮤지엄의 설립의 목적을 보면은 그러니까 박물관의 사회사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베를린의 올드 뮤지엄 앤 뉴 뮤지엄 이런 거 뭐 보시면은 그 박물관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교육적 목적으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호크라이터라고 하는 사람의 박물관의 사회사를 보면은 미적 향유와 시민의 계몽을 위해서 근대 박물관이 설립되었다 그렇게 리포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제 계몽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때 이미 시민들의 자율적 학습 공동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쥐리히키 같은 경우 1834년에 374명이 박물관회에서 이게 독서회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이 역사 연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오브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죠. 그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활동을 아마 시립 미술관에서 할 건데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에 쥐리히만 있었겠어요. 굉장히 많은 작은 그런 도시 국가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새로운 교육 방법의 도입으로서 보여주기라고 하는 이제 전시가 이제 실물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요 논의가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갖다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교육학 레퍼런스는 이런 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 역사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그 실물을 보여준다라고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재현적 교육, 재현적이면서 교육적으로 보여준다는 이제 새로운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뮌헨의 기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교육 방법의 도입으로서 전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설명 자료들도 만듭니다. 예, 그래서 구성 표현 묘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이미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뭐 그 당시 버전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근대 뮤지엄은 시각적으로 실물을 보여주는 시민들에게 실물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그래서 실물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실은 뭐 유일한 공간이긴 하죠. 약간 제도화된 형태로. 물론 뭐 개별적인 플레이스, 기억의 공간들은 현장에서 할 수가 있지만은 또 이렇게 모아서 문화적 기억의 공간으로서 실물을 보여주는 공간은 사실 이제 박물관이 이제 유일했고요. 그때 이제 다양한 디스플레이 방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미술관의 기능들이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어느 순간에 미술관은 시각 문화 확산의 헤드쿼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정체성의 변형과 또 축소가 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아마 시각문화에 대한 책들도 우리나라에 소개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번역돼 있죠. 구경근의 탄생을 보시면 세기 말에 파리에서 시각문화가 폭발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시각문화가 보여주고 싶고 또 보여지는 시각적 공간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인스타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예전엔 다 오프라인상에서 해서 근대적 대중문화의 원형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미술관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중심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시나 재현적 보여주기라는 컨셉이 이제 뮤지엄뿐만 아니라 도시의 아케이드라든지 길거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재현된 실제의 삶을 보여주고 바라보는 그런 그 삶의 양식들이 확산이 되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헤드쿼터 역할을 이제 미술관이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미술관은 이와 더불어서 또 미술사의 연구 전시에 또 주력을 했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집 행위가 컬렉션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교육적인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공감을 좀 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집 행위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소위 유럽에서 약간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여기 이제 독일어는 샤츠카머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하면 보석방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중품들 막 모아가지고 자기 이제 아는 지인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 수준의 이제 그 컬렉션인데 요게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사물을 이제 컬렉션 한다라고 하는 백과사전식 수집으로 이제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뭐 그때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또 외국에 가서 뭐 자료 모은 거 뭐 이집트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이제 그 계몽주의 이전에 백과사전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체계적이고 분류적인 수집들이 이제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목적을 통해서 사실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수집도 사실은 이런 단계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흘러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비해서 본다라고 하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뮤지엄의 수집은 이제 블룸에 따르면 옛 전통과 과학적 수집 분류법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만나는 날카로운 접점에 있다. 이런 이제 논의들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근대 미술관은 이제 수집적 보석방에서 근대 미술관으로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한의 이제 1994년의 연구를 보면은 이제 영주들이 수집하는 그런 보석방의 관점에서 공공박물관으로 변환된다는 미술관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이제 근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수집행위는 어떻게 나눠지느냐를 이제 클라인이라고 하는 연구자에 따르면 세 가지 이념형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상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숭배적 수집. 그러니까 그 대상을 너무 이제 자기가 좋게 생각하고 좀 고귀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대상을 계속 이제 수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회상적 수집이라고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생애사적 연관성과 관련된 그런 이제 기억들을 모으는 그런 수집이 되고 네 번째는 이제 발견과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체계적 수집이 있다. 수집 행위는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존 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 이게 이제 수집에 대한 철학적인 책을 쓰는 분인데요. 이 사람 텍스트를 보면은 수집 행위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의도적 목적에 의한 수집과 우연적 사건으로서의 수집이 있는데 이제 의도적 목적에서의 수집은 이제 미적 관심과 경제적 관심, 교육적 관점에 의해서 이제 의도적 목적에서의 수입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집도 그냥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의도적 목적인 경우는 미적 관심과 경제적 관심, 교육적 관심들이 이루어지는데 요거 이제 간송 전형필에 관한 이충렬 씨 책을 보면은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과 전달을 염두에 둔 수집으로서 마구잡이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간송박물관의 그 수집이 나름대로 플랜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책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집, 예, 행위의 이제 이론적 맥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알라이드 아스만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의 남편도 얀 아스만이라고 해서 문화적 기억에 이제 이 두 분이 이제 기억담론을 주로, 유럽에서 이제 그 전개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이제 박물관 미술관을 문화적 기억의 저장소라고 그래서 기억을 전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이제 설정하고 있는 그런 담론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은 미술관에서의 수집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채택할 교육 내용의 선발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히 공공박물관, 시립미술관 이런 데서의 수집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뭐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을 것인지 김동리의 뭐 등심풀을 읽을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그 교육 콘텐츠의 그 셀렉션의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집이 그냥 임의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 미술관 컬렉션의 과정을 실물의 수집은 교육적 목적의 재현을 위한 공적 자료의 수집과도 같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떤 책을 살 것인가에 관한 그 수서위원회다 이런 것도 있듯이 그 도서관의 수서위원회와 비슷하게 박물관에서의 이제 컬렉션도 그냥 컬렉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물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적 자료의 수집이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편향된 수집은 좀 문제가 있겠죠. 예를 우리가 이제 그 도서관에서 우리가 세계화와 관련된 이제 논의가 있다 그러면 그 세계화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제시할 수 있는 책을 그걸 모아서 이제 해야지 그게 대출이 되면서 세계화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넓어지듯이 미술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관점의 다양성을 반영한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미술관 컬렉션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에 기반하여 수집된 사물들이 시민을 교육한다.
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적 행위로서의 전시행인데 역사적 맥락을 보면은 이제 근대 유럽의 대학 박물관들이 보면은 연구 차원에서 수집도 하고 이제 분류를 해서 전시도 하고 이제 지식을 이제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활동들을 굉장히 유럽의 오래된 대학들이 했죠. 근데 이제 미술관 전시의 주류 전통이 미술사적 지식의 펼침과 미술사적 조망이 편중되어 있다. 이런 논의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벨팅이라든지 이런 이제 이미지학 연구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미술관 미술의 새로운 지평이 미술관이 미술사의 해석장으로서만 인식되었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기능도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서 그냥 미술사를 나열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논의고요. 전시 이론의 차원에서도 많은 이제 전시 이론가들이 이제 사회적 계몽을 위한 기관, 자유로운 표현의 광장, 그다음에 통일된 단위를 위한 물품들의 해석 이런 거 배치하는 것들, 뭐 교육과 성찰의 장소, 학습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예, 계속 이런 것들 이제 뭐 특별히 대중의 시민들의 태도를 바꾸고 행동을 수정한 지식의 활용을 증가시키는 목표를 갖는다. 뭐 이런 논의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행위 자체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물과 예술관의 통합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 융합적 접근이고 통섭적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의 논의에 따르면 주제적 현실의 차원, 이제 우리가 그 시민들이 마주하는 현실이라는 게 있겠죠. 그다음에 전시물이 물질성, 그다음에 관람객들의 관찰, 이 세 가지가 다 매칭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 사실은 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육 이론적 차원에서는 이제 사물들을 표현하고 표현하는 기호들을 전수받아서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의 체계를 전수받은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들을 표현하는 기호들이 뭡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미술관에서의 어떤 전시하는 그런 그 사물들의 어떤 그 전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미술관에서의 그런 전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민들한테 하나의 체계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이제 교육적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현적 보여주기라든지 뭐 복합적인 상징적 보여주기라든지 경험적 사건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때 이제 미술관에서의 전시는 교육적 행위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양식의 재현, 이번에 뭐 모던 라이프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교육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해서 시민들한테 모던 라이프의 특성들을 이미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미술관의 미션을 정리해보자면, 그러니까 여기 인간과 세계, 그러니까 관람객과 시민과 전시 주제와 연결되는 그 세계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어떻게 촉진해 줄 것인가가 사실은 이제 미술관의 미션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는 텍스트 해석학, 이게 해석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해석학에 초점을 둔다면 미술관은 사물 해석학, 그 다음에 이미지 해석학.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그래서 미술관에서의 그 교육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능도 굉장히 확대가 돼야 되고, 또 인력도 많아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래 전망의 관점에서 미술관 행위의 실천의 재구성을 좀 제가 제안을 해보자면 수집 행위의 관점에서는 뭔가 좀 수집 자체가 교육학적 중거에 의해서 뭐 관조성이라든지 독창성이라든지 내용성이라든지 개방성들을 그 컬렉션하는 그런 물질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뭐 검토하는 작업들도 사실은 교학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수집 행위 자체가 철학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식의 경험, 인식과 경험의 선별적 수집.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인식을 수집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수집하는 거고. 시민이 만나는 세계를 이미지적으로 재구성, 재현하여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기. 이게 이제 전시행위의 철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교육적 책무성, 전시가 가지는 교육적 책무성에 대한 얘기를 앞에 논의하고 가서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정리하자면은 이게 이제 클라인의 논의를 연결하자면은 수집과 전시와 교육의 연결고리가 사실은 조금 있어야 된다. 너무나 지금 분절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가 끝나면은 하나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약간 선형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금 공동의 그런 해석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뤄야 될 주제가 있다. 또 현실이 있다고 보면은 수집된 오브제의 물질성과 물질성의 교육적 재현 디자인, 그 다음 관람의 학습 과정들이 전체가 통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플루서의 논의에 따르면 기술적 형상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그 매체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그 미술관에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에 관한 부분도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관이 이제 퍼포먼스까지도 사실은 인스탈레이션을 넘어서 퍼포먼스까지 가야 되는 융합적이고 역동적인 보여주기. 그러니까 보여주기라고 하는 것이 그 미술관의 정체성이라고 본다면은 이런 그 보여주기의 방식이 이제 역동적으로 간다는 게 융합적으로. 그래서 이런 데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보여주는 방식의 변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고요. 그래서 교육 개념의 확장이 이제 전시에서 이제 연출로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술관의 수집 전시 교육이 근대적 분화에서 현대적 통수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각적 경시 공간에서 융합적 연출 공간으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매체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융합적 미술관 인적 자원 채용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와 매체 전문가와 경영 전문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차원에서의 컬렉션 위원회는 기억의 저장을 통한 세대 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제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전시가 분리되지 않은 융합적 전시팀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수집과 연구와 보존과 전시 교육 부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위해서 개방적 시립 미술관의 정책과 조직 문화가 필요해서 약간 미술 개념의 확장, 그래서 도시 전역을 확장된 미술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들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좀 텍스트에 좀 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오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내용을 조금 전달을 좀 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종합 토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준 교수님, 네,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 제목에서부터 상당히 그 잊혀진 연관성이 무엇일까 궁금했었는데요. 그 전시와 교육은 다르지 않고 지금 복잡성의 어떤 시대에 더욱더 면밀하게 관계해야지 된다라는 어떤 그 결합태를 향한 그런 제안들까지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양대학교 응용미술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신 김미남 선생님을 모시고 미술관의 접근성 확장을 위한 유연성 기르기라는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마스크를 벗을까요? 너무 잘생겨서 놀라실까 봐. 예, 김미남입니다. 네, 저는 미술교육 분야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제 연구 분야는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미술 표현 발달 아니면 미술 학습 심리, 예, 이런 분야에 있습니다. 제가 아마 목소리가 이래서 그런 분야를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우연하게 이제 미술관하고 협업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은 왜 미술관에 가야 하느냐, 그다음에 명화 감상보다 더 중요한 아동 미술 감상하기, 뭐 이런 시리즈로 좀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또 오늘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대구 미술관에 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저는 솔직히 실질적으로 미술관 교육이라든지 미술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닌데, 여기 와서 어떤 발표를 해야 미술관 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이제 미술 학습자 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무엇을 좀 깨달았고 이해했고 어떤 이슈들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차피 이 미술관에도 굉장히 다양한 관람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관람자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럴 때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의 그 발표는 첫 질문이 이겁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느냐? 그냥 들어오면 되지, 밀고 문 열고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술관에 관람자로 쉽게 올 수 있는 자 모두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미술관에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 그다음에 미술관에
입장을 해서 관람을 하고는 있지만 주체적으로 뭔가 불편함을 느끼는 관람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동일한 질문이었어요. 미술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습자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지만 미술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미술교육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을 포기하거나 미술을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그런 학습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같이 연동시켜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세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이 발표 자료에 있는 거는 굉장히 이론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해를 하시기에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아주 그냥 핵심적인 개념 세 개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거의 발표가 끝날 때쯤 미술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함과 배제라는 개념 그리고 포함된 배제, 그 다음에 중심 언어와 주변 언어 간의 소통, 이 이야기 세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포함과 배제를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경계 문제가 나옵니다. 경계를 사이에 두고 경계 내부에 있는 것은 내부 문화, 그래서 포함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거고요. 중심 문화이고 그다음에 경계의 외부에 있으면은 이제 배제되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계 내부에 있는 포함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라는 용어로 묶이게 돼요. 그다음에 내부의 문화는 뭔가 익숙하고 뭔가 문명화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쿨하기도 하고 뭔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경계 밖에 있는 문화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알려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낯설고 뭔가 이상할 것 같고 뭔가 혼돈스럽고 뭔가 야만스럽기도 하면서 우리 문화를 위협할 것 같은 그래서 그 배제된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존재들을 우리가 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진 저희가 경계가 문화를 구분한다 그러면 만약 예를 들면 중국 문화와 한국 문화 그러면 국경을 경계로 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멀리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이 개념들을 소개한 그 학자는 유리 로트만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분께서는 경계는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일상 속에 굉장히 수많은 경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언제는 우리가 포함되기도 하고 언제는 우리가 배제를 당하기도 하고 그게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 재인식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경계의 문제를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걸로 생각하면 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로트만이 우리 일상생활로 끌어오면서 이게 바로 너의 문제야. 나의 문제야. 이렇게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경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경계들이 일상생활에 많기 때문에 경계들로 묶이는 문화 집단들은 이질적인 언어들을 사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 문화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뭐 한국어를 다 쓰는데 무슨 이질적인 언어가 있어? 근데 남자와 여자들이 쓰는 언어, 그다음에 지방과 또 서울에 있는 언어, 그다음에 아이들과 어른들이 쓰는 언어. 그죠? 그 다음에 그 청각 장애자들이 쓰는 뭐 이렇게 수화라든지 구화와 같이 입을 벌려서 쓰는 언어라도 또 저희들이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질적인 언어들 이 지금 방 안에도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질적인 언어들을 통합 어쨌든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중심 언어가 나와서 그 언어들을 통합시키려고 한다고 해요. 여기서 가장 발달된 언어가 가장 문법적으로 완벽한 언어가 가장 힘 있는 언어가 다른 언어들을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 언어의 포섭이 되게 되면은 문화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동질화가 되는 건데 이 중심 언어로부터 포섭당하지 않게 되면은 더 경계 밖으로 더 밀려가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타자가 완전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예, 미술관의 중심 언어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에 여러분들이 포섭이 되면 마음의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뭐지? 무슨 말을 하는 거? 예, 그러면 점점 예, 딴짓을 하시는 거죠. 예, 문화로부터. 예, 아주 자유롭게 이제 낙서도 하시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로트만은 이 주변, 그러니까 경계화된 지역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사용되는 이 타자들의 언어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이상한데 왜 중심 언어에 포섭이 되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왜? 왜냐하면 중심 언어는 주변 언어의 낯섦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동일화시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심 언어에 포섭되는 언어를 예, 여러분들이 이 미술관의 중심 언어에 그냥 포섭이 여러분들이 고유로 사용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예, 여러분들의 고유성 그 다음에 미술관에 봤을 때 여러분의 낯섦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중심 언어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 있는 타자들은 예, 새로운 언어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언어를 사용하는 타자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중심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심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한계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충격을 주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타자, 미술관에서 치면은 미술관에 미처 들어오지 않는 관람자들. 그래서 미술관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배제되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의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미술관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 건지 예, 이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례를 좀 볼까 봐요. 자, 그러면 그 포함과 배제 볼게요. 미술 교육에서 예, 포함되지 않는 학생 생각을 하면은 시각 장애인들 저는 예전에는 진짜 이 시각 장애인하고 제가 뭐 이렇게 교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제 생각에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존재? 예,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우연하게 이제 시각 그 맹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미술 수업을 해? 예, 거기까지는 그냥 궁금함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사진 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만들게 하고 그리기까지는 그래 어떻게 한다고 쳐? 근데 그 사진은 피사체를 목격해야 되거든요. 목격하고 프레임 안으로 그 대상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사진을 가르친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맹학교를 예,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상 한 두 번, 세 번 수업을 보고 나서 바로 제가 결심, 이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역시 얘네들한테 사진 수업 안 될 것 같아. 불가능해. 왜냐면요. 이 친구는 이제 제가 담당했던 친구인데 하루에 예, 사진기를 주기만 하면 500장에서 700장을 찍어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예, 그러면요.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선생님들이 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걸 쓸데없이 계속 눌러? 예, 진짜 선생님들이 나쁘신 게 아니라요. 저렇게 찍는 건 아닌데. 고민하고 선택해서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서 파워버튼을 꺼버리세요. 예, 그렇지만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 계속 누르고 있는데, 예, 데이터가 없어져도 누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는, 예, 셀카를 찍으라고 그러면 렌즈가 자기를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렌즈를, 예, 바깥, 자기 반대쪽을 향하게 하고 셀카를 찍어, 자기를 찍어 오라고 그랬더니 몸을 온 데를 다, 예, 사진기를 놓고 찍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를 찍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야, 셀카는 이렇게 사진기를 계속 돌려줘요, 선생님들이. 자, 이렇게 놓고 찍어. 이렇게 놓고. 근데 얘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요, 사진기는 우리 보통 이렇게 들고 찍어야 되는데 사진기를 맨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찍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꾸 부르죠. 사진기 두 손으로 들고 들어야지. 자, 들어봐. 근데 저희들 이제 눈이 보이는 정한인 선생님들은 예, 얘네들은 눈이 안 보이는데도 굳이 사진기를 눈앞에 들고 찍으라고 자꾸 해요. 예,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들어. 그런데 애들은 잘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손을 들어줘요.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피사체를 못 맞추니까 예, 대신 맞춰줘요. 자, 이제 눌러. 그럼 이 아이들은 그냥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진을 진짜 얘네들이 찍는 건가? 이건 아니다. 이거는 미술 수업이 아니야. 이건 사진 수업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예, 500장씩, 700장씩 찍는 제 파트너가 예, 그날도 또 어디선가 계속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꽃을 찍고 있대요. 근데 꽃이 하나도 없는데 꽃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 꽃은 없어. 꽃은 저쪽에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 팔을 끌고 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저 놔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건방지. 아니, 네가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놔두라고? 꽃은 저기 있다고. 그래서 되게 친절하게 아니야, 꽃은 저기 있어. 내가 데려가 줄게 했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세요. 혼자 찍고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 그럼 얘가 혼자 찍을 수 있나? 그러고서 놔뒀어요. 그랬더니 쭉 찍더니 자 이제 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 의미 없이 찍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700장 예, 이렇게 찍었을 때 뭔가를 내가 모르는 사진 찍기를 하고 있나? 그래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곳에 가서는 예, 100장 이상 찍어요. 근데 자기가 의미 없는 곳은 그냥 걸어가면서 찍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의 중요한 피사체를 골라서 예, 그걸 프레임에 넣어서 그러니까 사진에 찍혔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상이라고 우리는 해석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몇 장을 찍었느냐가 이 아이에게 중요한 피사체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꽃을 안 찍었는데 이 아이는 왜 꽃을 찍었다고 생각할까 그러고 제가 나중에 봤더니 꽃, 그러니까 라벤더 향을 찍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벤더를 찍고 있다고 들은 거예요. 이 아이는 분명히 예 후각 언어를 사용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시각 언어로 해석을 하니까 전혀 이 아이의 사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 사진을 자기가 이제 선생님들이 찍으라고 한 거를 찍으면 프레임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자기는 뭘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이 보고 나서는 다른 거를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만약 뭐 자전거를 찍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선생님은 또 아 저기 나무를 찍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은 것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타인과. 그런데 어느 날 발견을 한 거죠.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자기 한 뼘을 재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찍고 싶은 거를 놓으면 정확하게 자기가 찍고 싶은 게 프레임 안에 들어가고요. 그거를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 너 오늘 뭐 찍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그 코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예, 이 아이는 솔직히 사진기를 들고 찍는 게 거의 의미가 없으니까 예, 계속 책상 위에 놓고 올려놓고 과자를 놓고 찍기도 하고 자기 입술을 놓고 찍기도 하고 막 이런 행위를 하는데 선생님들은 또 그거를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사진 수업을 받고 있는데 과연 포함된 상태일까? 예.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포함된 배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게 원본 사진은 아니에요. 원본 사진은 예,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비슷한 곳에서 찍은 건데 이 아이가 그 빛을 감지는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피사체를 보지는 못하는데 어디서 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그거를 알고 거길 찍어요. 예, 그런데 등나무 아래를 지나면서 빛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예, 자기가 피사체 발견했으니까 5분 남았는데 오늘 미술관 얘기는 언제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찍었는데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시각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이는 계속, 예,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수연이 사진을 보면서 잘 찍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흔들렸어. 다음엔 더 선명하게 찍어보자. 어떻게 찍어야 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어, 열심히요. 아, 손을 흔들면서 찍으면 이렇잖아. 어두우면 빛이 모자라서 흔들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꾸 포커스가 맞았는지 안았느냐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요. 얘는 계속 빛을 찍었는데 선생님은 계속 조롱박 얘기를 해요. 그 등나무에 달려있는 조롱박 얘기를. 예,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조롱박이 달려있어요. 수연이가 찍은 조롱박은 눈사람같이 생겼어요. 초점이 맞았으면 좀 더 선명하게 잘 찍혔을 것 같죠? 그러니까 수연이가 조롱박? 그러니까 혼잣말하는 거예요. 빛을 잡아서 겨우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바로 포함된 배제 상태가 일어나는 거고요. 예, 여기도 또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아유 이건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트만이 이야기하는 이런 포함된 배제 상태, 그 다음에 이 중심, 예, 그 중심 언어로 그 주변인들 타자의 낯섦을 우리는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냥 동일 언어를 사용하면 뭔가 소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자꾸 욕을 해요. 사진도 우리가 찍는 방식을 계속 강요를 하는데 이 학생들이 찍는 방식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던 방식의 사진 찍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보여주는 그 낯섦은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야만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하고 예.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비대칭적인 소통, 그러니까 관람자로 하여금 그냥 예 미술관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 언어를 수용할 거면 들어와, 예 들어와, 예 와서 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네가 감내하고 적응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포함된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느끼는지, 그래서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지 이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제 사례를 넣었어요. 저는 솔직히 박물관에, 예, 미술관에 온다는 게 전혀 불편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서 아이를 제가 셋을 낳았어요. 근데 이제 둘을 낳았을 때 과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이제 유모차에 있었고 하나는 이제 연년생이기 때문에 뒤뚱뒤뚱 걷는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가서 감상문을 써내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예, 근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으니까 얘네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미술관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차를 타고 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주차장에서 아이를 유모차에 태울 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 앞에 딱 섰는데 이 찻길을 건너가야 되거든요. 거긴 못 건너가겠는 거예요. 나 이게 애들 데리고 가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얘네 울고 막 떠들고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난 아시안 여자야. 예, 남들이 더 이상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건너편에서 제가 한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관찰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나.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예, 그냥 어떻게 과제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들어갔는데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등으로 엉덩이로 문을 열고 유모차를 끌면서 예, 들어갔어요. 너무 막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가서 예, 그 전시를 봤는데 무슨 전시를 하는지도 확인도 못 하고 갔는데 어떤 그 사회적으로 학습된 그 여성성,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의 고유성,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여성들의 삶, 예, 그런 일상생활을 담는 전시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여기를 진짜 왔어야 됐는데 나를 위한 전시인데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거야? 나는 왜 자꾸 박물관 밖에 있으려고 했던 거야?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 관람자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이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위아 오픈 이렇게 또 써 있더라고요. 예,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엄청 많을 텐데요. 그래서 미술관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느냐. 예, 아마도 또 배제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예전에 미술관의 중심 언어에 익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그 전시를 보는 순간 바로 탈경계화가 되면서 포함된 상태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 유모차에 예, 누워있는 저희 아이와 예, 제 손에 끌려가지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던 저희 아들은 계속
사자화된 상태로, 예, 포함된 배제 상태로 그 시간을 보내야 됐던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아이들은 이제 배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이 미술관은 정말 누구에게, 이 배제된 사람들은 없는지, 예, 이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것들은 이제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배제된 관람자, 포함된 배제 상태 관람자들이 낯선 방식이 낯선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미술관에 올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처럼 그 낯선 문화들, 를 주제로 한 전시 기획, 제가 봤던, 예, 이런 전시라든지 아니면은 관람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사용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방법들은 요즘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오늘 대구 미술관에서도 이 점자를 사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작품을 자꾸 만지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방식을 쓰는데 이걸 시각 장애인들한테만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정한인들한테 이런 방식으로 전시 감상하라고 그러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예, 이런 모순적인 언어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또 배제를 시켜요. 시각장애인들은 너는 너 이 방식을 써? 정한인들은 눈으로 보세요? 예, 이게 아니라 그 모순적인 이중적 언어가 공유되는 미술관, 예,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오늘 이 점자를 준비해 주신 이 학예사님께서 굉장히 네, 예, 이 부분에 관심이 계셔서 또 이런 것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 점자를 아이들이 다 읽는다고 생각했어요. 눈을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근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예요. 예, 그러면 이걸 마련을 할 때 또 다른 건 뭘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전 예전에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각장애 아이들이. 어지러워요. 그래요. 우리들은 저렇게 하면은 아 그래 이 작품의 형태를 파악하겠구나 그랬는데 이 친구들은 어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촉각 아이들은 면을 터치를 해야 되는데 선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우리들은 우리의 중심 언어로 그냥 계속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렇게 하겠지. 계속 왜곡된 번역. 네 지금 저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면 네, 그래서 더 예, 내용들은 예, 자료집에 좀 첨부를 했으니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이 자료집에 그 원고를 주셨는데요. 정말 프롤로그부터 정말 재밌게 읽혀지는 글이거든요. 그리고 꼭 세 아이의 엄마 두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에 과제를 하기 위해서 미술관 문을 두드리지 않더라도 우리도 한 번쯤은 다 경험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계와 언어의 문제, 타자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실제 사례와 함께 너무 재밌게 몰입감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깊이 빠져들고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점점 이제 실제적으로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야기들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그 미술관에서 항상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리어 프리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최아름 닷 소셜 네트워크 디렉터 소셜 임팩트 디렉터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세의 최아름 디렉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준비하게 되고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앞서서 미술관에서의 뭐 융합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이제 유연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들었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도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미술관의 이런 융합성과 유연성을 두드러지게 만들고 실제 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을지 그 접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이렇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저희 닷은 지난 2015년에 설립돼서 이제 7년 차 기업인 소셜 벤처 기업이자 자체적으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보조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또 비장애인까지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접근성 높은 인프라를 저희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보고 지금 현황을 보고 나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화의 실태 조사를 보면 지금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라고 하죠. 우리의 이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생활 관람률은 지난해 2003년도에 62%에 비해서 2018년도에 81%로 이 훨씬 더 대중적이 됐고 이 문화를 향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에 반대해서 장애인분의 문화 여가 활동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저희가 지금 특히 전시 예술품 감상에 보면 전시관에 가는 분들은 전체의 거의 한 연평균 1회 정도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화 향유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이 전체적인 우리 시민의 전체적인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데이터를 이제 고민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사용하는 감각의 순위가 전체 시각장애인분들은 그럼 어떻게 미술관에 와서 감상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장애로 치면 이제 큰 장애가 청각, 지체, 시각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술관의 관점에서 청각장애인분들은 도슨트를 못 듣긴 하지만 그래도 전시에 있어서는 큰 장벽은 없는 편이고요. 오늘 제가 대구미술관 쭉 걸어왔는데도 휠체어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 안에서 유모차라든지 휠체어로 뭐 엘리베이터로 다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이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미술 전시나 이런 박물관 전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될까라는 점에서 보시면 오감을 모두 다 사용한다라는 이제 대답이 많았는데요. 그럼 오감을 사용하기 위한 전시를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될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를 통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 미술 향유 문화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15년에 설립된 이래로 이 작은 점자 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점자 셀이라고도 불리고 이는 촉각 셀이라고도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요. 닷셀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개로 구성된 셀이 하나의 점자를 의미합니다. 네 개가 모이면 점자 스마트워치 같은 점자 시계가 되고요. 스무 개가 모이면 이렇게 이북 같은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북 리더기가 되고 이게 이제 300셀이 모이면 총 2700개의 핀이 돼서 촉각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가 저희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박물관 등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저희 공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일본이나 독일에서 만들었던 이제 손가락 정도의 사이즈를 손톱 정도의 사이즈로 줄이고 가격도 60달러에서 한 15달러 정도로 4분의 1 정도로 낮춰서 국내에서 직접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혁신은 이 가격이 이제 낮고 상용화가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약 한 70개 정도 도에 이제 국내외 특허 그리고 120개의 특허를 바탕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다세 기술이 자가짐을 통해서 이 공장에서 직접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바라보는 이 시각장애인 아이가 만지는 그림입니다. 저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코끼리가 나오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래프이고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철사줄로 일일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자 책이 오늘도 이 학예사 연구원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주시긴 했지만 두껍습니다. 일반 A4용지로는 할 수가 없고 엠보싱이 들어가야 되고 계속 읽다 보면 마모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계속해서 좀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환경적으로 그 종이 페이퍼를 많이 쓰는 것도 물론이지만 정보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응이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이패드랑 뭐 노트북이나 디지털 시대에 사는데 여전히 아날로그를 접하다 보니 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로 바꿀 수 있을지 정말 많은 이 펀딩이나 돈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계의 포용의 마지막 끝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너무 어려운 개발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저렇게 하나의 셀이 2700개의 핀으로 모이면 여러 개의 형태의 디지털 패드가 나오는 분들이 앱 이 디스플레이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걸로 사과도 만들 수 있고요. 저희가 그 산타클로스의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디지털 촉각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가장 높이 주목을 받는 게 첫 번째가 교육적인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가 박물관이랑 미술관 쪽에서 문화 향유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당장 뭐 어떤 쪽으로 판매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단은 이런 촉각 디스플레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면 엑셀이나 그래프 등이 나오면 그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혹은 패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디스플레이에서 출력할 수 있어서 비시각장애인 선생님과 시각장애인 아이 혹은 시각장애인 부모와 비시각장애인 아이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촉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미술관에 적용이 되어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선 한 세 가지 정도를 크게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끝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입니다. 배리어프리라는 개념은 배리어, 장벽을 없앤다라는 사실 외래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장애 정보 단말기라고도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오스크란 어떤 딱 특정한 제품이 아니라 그냥 모든 형태를 다 넣어둔 하나의 종합 스마트 모듈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티켓팅 형태가 필요해요. 저희는 여기에 발권기 저희는 이쪽에다가 카메라 넣어주세요. 그리고 결제 기능 넣어주세요. 디스플레이 넣어주세요. 이 요청에 따라서 다 만들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배리어프리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체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동으로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키를 인식해서 이 모니터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낮은 키가 작거나 혹은 유모차나 어린아이가 다가가도 그 높낮이에 맞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음성 안내 그리고 촉각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고요.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수어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인터랙티브 데스크라는 표현인데 이게 또 저희가 해외에 더 많이 안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영어로 다 되어 있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시나 지금 현재 저희가 고궁 박물관이나 상주 박물관 쪽에서 먼저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를 이 저희가 기획팀 안에 통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내부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일단 그리고 그거를 촉각 디스플레이에 넣어서 금 왕관이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전시품들을 함께 촉각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다 넣은 이런 스마트폰 앱을 위에 비콘을 설치를 해서 그 비콘으로 내 위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GPS는 외부에서 너무나 잘 활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내부 안에서는 GPS가 잘 작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콘을 통해서 스마트폰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는지, 그래서 노란색 유도 블럭이 없더라도 1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20m 전방에서 좌회전하다 직진입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박물관과 전시관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뛰어난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현존하는 기술들의 융합으로 그렇게 박물관과 미술관의 유연함과 이 어떤 배리어프리 접근성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이런 기술들은 제가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시각장애인 분들이 미술관이나 어떤 지정된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글과 이미지를 이제 표현하는 촉각 디스플레이, 그리고 지체장애인 분들이나 유모차도 접근할 수 있는 높낮이 조절되는 키오스크 형태로 그 전시나 그 공간에서의 안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경험 가능한 세계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던 것, 인류의 진보는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닷워치, 닷미니와 같은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우리는 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디지털 텍스트에 대한 접근권을 선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닷디스플레이 개발과 함께 택타일 이미지의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배리어프리 모빌리티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첫 걸음은 바로 닷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닷 키오스크입니다. 닷 키오스크는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기술들이 집약된 포용적인 정보 전달 시스템입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지하철 역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촉각 지도를 통해서 명확히 알려주고 있어서 되게 유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작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좀 높거나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이 키오스크는 딱 제 키 높이에 맞춰서 내려오니까 사용하기 아주 편리했어요. 안내 표지판이나 앱을 찾는데 한눈에 다 볼 수가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키오스크의 닷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국적과 전 연령대에서 사용 가능한 U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You don't know Korean and you have to go through each and everything that's written in Korean. No, I know there's a kiosk that I can go to and, you know, type in everything.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분 정도만 이제 넣어놨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키오스크가 제공하는 어떤 기술이 그 공간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거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키오스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 저희가 이 키오스크를 이제 아이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베타 테스트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도 이렇게 세로로 풀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엘사가 사는 성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저희가 겨울왕국 성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여줬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같이 함께 일을 하는 시각장애인 직원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머리 손질을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님 머리가 너무 사자머리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팀장님 저는 사자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인지하는 부분, 사자의 갈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산이 어떤 모양인지, 태양과 구름이 어떤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만들 수 있고,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래프나 아니면 기하학이나 도형이나 점자, 코딩 점자가 따로 있거든요. 수학, 과학 점자가 따로 있고 음악 점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더 넓혀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 상에는 따로 이제 넣어놓진 않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나라에 26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2억 8,500만 명의 시각장애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 인구는 거의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훨씬 더 많은 장애인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집계가 되지 않아서 10억으로 약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숫자가 저한테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저희가
닷 설립을 하면서부터 저도 같이 초창기 멤버로서 7년 동안 다 왔지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일 좀 놀랐었던 거는 대부분의 장애인의 80%가 후천적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8, 90%는 5세 이후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인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각자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아 저는 15세에 장애를 얻게 됐어요. 저는 5세에 고열로 얻게 됐어요. 저는 사고로 30세에 얻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애를 얻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그러면 저희도 이 미술관에 방문하는 이 80%가 한 번 정도 미만으로 방문을 하는데 우리도 과연 그 데이터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저희 같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어느 시점을 이제 구분으로 명확하게 나눠져야 하는가.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맹학교라든지 농학교 이런 쪽에서 처음부터 우리가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북유럽 이런 쪽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장애학교를 철폐하고 통합교육제도로 바뀌어나가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되고 어떤 장애가 또 다른 특정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물론 보호받고 이제 배려할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모두 다 잠재적인 장애인이다.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그렇지만 설령 내가 장애를 가지더라도 계속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되며 내가 가고 싶은 공간, 내가 갈 수 있는 회사, 내가 이제 집이라든지 이런 통근, 통학을 하고 이렇게 문화 향유의 이런 비유를 계속해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 혹은 모두를 위한 도시의 인프라 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제 다뤄져야 하는 시점이 왔다. 우리는 이미 모두에게 다 포용적인 스마트 시티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아름 디렉터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것이 정말 매력적인 단어인데요. 국내에서도 여러 미술관에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기도 하죠.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대구 미술관에서도 그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러한 학술 행사가 또 계기가 되어서 정말 모두를 위한 미술관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뉴 노멀 뮤지엄과 전시에 대한 사례 연구 발표를 들어볼 예정인데요. 처음으로 첫 번째 사례는 일민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운명상담소에 대한 사례입니다. 장안의 화제였었죠.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에 대해서 오늘 조주현 일민미술관 큐레이터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주현입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일민미술관 전 직장이고요. 큐레이터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시에 관해서 사실 그 발표를 의뢰받은 게 거의 한 6개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계속 이제 이렇게 갑자기, 퇴사를 할 줄 모르고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꽤 오래지 않은 전시 7월 달에 이제 끝난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달 사이에 저의 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관심사들이 많이 변화하고 또 다른 프로젝트에 막 올인하다 보니까 보통 큐레이터들이 이전 전시에 대해서 바로 또 다음 프로젝트를 넘어가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바로 그 전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제가 발표를 했으면 아주 훨씬 더 생동감 있게 그 현장감 있는 발표를 했을 텐데 오늘
오늘은 이전에 제가 그 정리를 하면서 글을 썼던 텍스트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발표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너무 그 발표를 그 재미있게 잘 해주셔서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제가 기획했었던 전시 사례가 이 주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획하신 그 하계사 선생님께 이제 여쭤봤더니, 이 전시가 당시에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좀 관객들의 어떤 입장이 접근이 제한된 어떤 그런 미술관 환경에 좀 적극적인 대응을 했었던 사례로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국공립미술관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사립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굉장히 좀 장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제가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어떤 발빠르게 그 사회적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사고 실험이라든지 형식 실험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 저는 굉장히 좀 행운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갑작스럽게 그 닥쳤던 그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굉장히 그 재난의 환경 자체가 미술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전반에 큰 변화를 사실은 가져왔죠. 관객이라는 어떤 요소가 미술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것은 모더니즘 역사상 여러 그 루트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증명이 되어 왔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훨씬 더 어떤 그런 참여적인 예술 실천이라든지 어떤 관객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 작품의 어떤 내용을 만들어 나가고 결정해 나가는 그런 예술의 어떤 형식들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관객이 미술관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많은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상 미술계에서는 모든 미술관들이 뭐 온라인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실험적인 전시들도 이루어지고 또 뭐 여기 대구 미술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오셨던 것처럼 그 뭐 유튜브나 그 영상 기반의 VR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이게 됐는데 그보다 이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어떤 전시나 그 예술 감상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어떤 판단은 이 온라인의 궁극적인 어떤 특성은 정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계에서 그 발생하는 여러 어떤 사고의 패턴이나 뭐 큐레이터들의 아이디어 또는 그런 네트워크 그동안 뭐 보여지지 않았던 비하인드 씬 이런 것들이 이제는 훨씬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 그 일민온 이마온이라는 온라인 채널을 오픈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또 사립미술관의 경우는 무료 입장이나 어떤 미술관의 좀 관람 수익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인 그 정보를 무료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온라인의 정보들이 그 무료로 개방이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큐레이터들의 아이디어도 훨씬 더 어떤 부가가치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좀 그런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어떤 정보를 돈을 내고 본다라는 것에 아직은 많은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까지 가져오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회적 배경뿐만 아니라 뭐 훨씬 더 이후에 가속화된 메타버스의 그런 기술적인 배경이
어떤 예술적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견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술적인 뭐 형태나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기획했었던 그런 전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김민남 교수님의 뭐 발표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술관은 정말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많이 와보셔서 알겠지만 이 앞에는 팬데믹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그 태극기 부대의 어르신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분들이 너무너무 이제 큰 어떤 소음을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미술관에 전시를 관람하는 것은 사실은 그분들이 만들어내는 소리와 함께 감상을 하게 됐고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이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사실은 들어오셨어요. 그 입구에서 항상 그 인포 데스크 근처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 여기 들어와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면 항상 그 경비원에게 쫓겨나고 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좀 그 광경을 보면서 아, 여기가 무료 전시라면 그래도 화장실 이용과 더불어서 한 번쯤 미술 전시를 보실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뭐 5,0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분들은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저 앞에 있는 사실상 우리가 미술 전시를 같이 관람을 그 미술 작품을 같이 완성해 나가는 주체로서의 이 앞에 그 태극기 부대 그 어르신들을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뭐 시도들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이 바로 직전 전시였던 직전이 아니고 그 작년 전시였던 그 세일꾼이라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공동으로 주최했었던 전시가 있었는데요. 그 전시는 다행히 또 좀 무료 전시여서 또 정치와 관련된 전시여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장치들을 마련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때 또 때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태극기 부대가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실패를 했다가 사실 이 부적과 같은 운명 상담소라는 저 현수막을 내걸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그 어르신들이 예매를 해서 아침 11시에 미술관이 오픈인데 10시부터 앉아서 그 기다리셨어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의 중요성 같은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 전시는 사실 뭐 그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예술 형식이 무엇일지 그래서 프레임이 사라진 예술이라는 형태를 제안을 했었던 거고요. 계속 전시를 소개해드리면서 보시겠지만 이 전시는 전시 공간이 이제 모든 어떤 관객이 그 작품의 전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프레임 안에 있는 그 다른 관객과, 전시 대상들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일단 그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48페이지의 메타버스 시대의 전시, 감염 네트워크로 재배치된 사회성 모델 그 부분을,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일상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메타버스라 불리는 가상세계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장소를 재편했다. 메타버스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일컫는 말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이다.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메타버스의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기존에 존재했던 가상 세계 이상의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어떤 그 메타버스 시대에 새롭게 창안된 전시가 어떤 형식으로 가능할지 그리고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예술성
형식은 90년대 이후에 발전된 관계적 예술이나 어떤 참여적인 예술 실천을 어떻게 업데이트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으로 이제 기획을 했었던 전시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잠재적 바이러스 보유자가 되어 단절과 고립을 당연시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사람들의 생활 장소 그리고 삶의 공간과 연관이 되는데요. 학교, 극장, 교회, 병원, 군대 같은 어떤 전통적인 사회 공간들은 집합이 제한되고 사실상 집을 중심으로 생활 공간이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뭐 줌이나 소셜 네트워크, 메타버스 플랫폼 같은 익명적이고 디지털 임시적인 이런 공간에서 끊임없이 연결을 시도하고 만남을 이어나가지만 사실상 그 공간은 뭐 인력적인 공간, 공동체의 어떤 귀속감을 주는 인력적 공간이 아니고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불투명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류 공간으로서 어떤 비장소성을 갖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공항이나 지하철 그리고 고속도로, 뭐 유무선 네트워크 같은 어떤 지나가는 공간, 환승 공간 같은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삶의 주거지는 이렇게 어떤 안전한 외부로부터 방어막이 되어줄 수 있는 안전한 스위트홈이 아니라 얇고 뭐 연약하고 듬성듬성한 유동체가 된 것입니다.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그 참고했었던 연구가 그 사회학자 김홍중 교수님이 쓰신 최근 논문 코로나19와 사회이론 그 바이러스 사회적 거리두기 비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그 김홍중 교수님이 하신 그 주장 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가 보호막이 아닌 기존의 이제 그 사회학에서의 사회는 어떤 영역이었고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어떤 영토 구조를 의미한다면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보호막이 될 수 없고 리스크를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자칫하면 감염될 수 있는 어떤 관계망 그리고 불길한 접촉 가능성 또 회피하고 또 조절되어야 하는 어떤 조건으로 인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감염 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해야 하는 어떤 모험적인 무언가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런 사회성이라는 개념이 근대 서구의 어떤 역사적 체험에 기초한 사회적인 것과는 다른 형태로 어떤 미지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면서 새로운 사회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에 기인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바이러스 감염 또는 뭐 어떤 그로 인한 불안감도 있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은 어떤 그 감수성을 모두가 좀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전의 사회성이 아닌 새로운 네트워크 혹은 그런 유동체의 이미지로 포착되는 그런 사회라는 공간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예술 또는 사회성을 모델로 하는 예술은 어떤 형식일지에 대해서 실험하는 전시로서 커뮤니케이션 게임을 플랫폼으로 하는 게임형 전시를 이제 기획을 했었던 건데요. 실제로 게임이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게임도 만들기는 했었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 자체가 일종의 게임이 되는 그런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여기는 그 이 전시실에 구성되었던 그 상담소라는 파트였는데요. 그 여섯 개의 작가들이 이제 구성한 일종의 상담소가 이제 있고요. 관객들은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 안내 데스크에 들어가서 가서 뭔가 이제 그 접속을 해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 보통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든 뭐 컴퓨터 게임이든 우리가 게임이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에는 자신이 접속을 하고 그 때부터 이제 플레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미술관 전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그냥 수동적으로 이제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불편한 어떤 과정을 거치게 이제 만든 거죠. 커뮤니케이션 게임
이라는 것은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나 친구들과 어떤 가상 세계에서 쉽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어플 같은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메타버스 소셜 뭐 게임들 뭐 로블록스나 제페토 같은 그런 형식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게임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줄을 서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서 관람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게임을 아니 저기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그런 좀 약간 차별적인 그런 상황을 그 받게 되기도 하고요. 그 김정모 작가의 이 행운 교환소라는 상담소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관람을 하던 관객들이 이렇게 처음에 카드를 아까 거기에서 그 안내 데스크에서 카드를 부여받고 그 9장이었나? 그 총 여러 가지 행운을 상징하는 카드를 모두 모아서 그것을 그 관객들끼리 서로 교환을 하고 또 내가 이거 다 못 모을 것 같으면 옆에 같이 갔던 사람 또는 모르는 사람과 서로 이제 나는 이런 카드 있는데 당신은 어떤 카드가 있느냐 물어봐서 서로 이제 협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운을 증가시키는 굉장히 좀 이거 어떤 정말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뭐 그래서 이제 리워드를 나누는 뭐 그런 형태의 전시도 그런 상담소도 있었고요. 이런 뭐 이거는 너무 이제 그 인기가 많았었던 건데 이제 그 직접 사주를 봐주기도 하고 뭐 온라인으로도 봐주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이 그 노말리티 오래된 약국 같은 경우는 당신의 그 미래는 가로에 달려있다라고 해서 뭐 과거 현재 운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서 뭐 과거를 선택했을 때 그 점쟁이하고 상담을 하게 되고 현재를 선택했을 때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운을 선택했을 때는 뭐 예술가와 1대1 상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담소였어요. 이거는 중세 오래된 약국 연금술적인 어떤 그런 뭐 사랑을 치유하는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상담이 기본이 됐었던 그런 의학 어떤 정통에서 좀 기반을 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뭐 이렇게 그냥 동전을 넣고 그날의 어떤 그 작가가 랜덤으로 그 작가가 쓰고 그린 어떤 메시지들을 받는 것들이라든지 뭐 비디오로즈와 같은 이 라로바이방은 이제 타로 카드이지만 이것은 좀 일반적인 타로하고는 다른 형태의 보통 이제 타로가 유럽의 어떤 귀족적인 그런 이미지라면 이거는 좀 그니까 비인간들이나 어떤 그 동물 또는 여성, 페미니스트 카로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관객들과 좀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뭐 이렇게 자신의 어떤 파동 성명학이라고 하는데 뭐 이름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기운을 넣어준다든지 뭐 이 그 손바닥을 맞대고 어떤 본능을 찾아준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상담소가 이렇게 널려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지점은 사실 자신의 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제 그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돗자리 위에 앉으면 자기가 지금 어떤 트루먼 쇼의 그 주인공 내지는 그 전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운세를 들으면 정말 표정들이 그 시시각각으로 확확 이제 바뀌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선에 포착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그 프레임이 없는 예술 이전의 예술이 프레임의 예술이라면 관객이 프레임을 넘나드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온라인 게임으로도 제작을 해서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술은 이제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내재한 문화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증언하고 또 드러내는
드러내고 그것을 좀 시뮬레이션 할 때 이전의 지구에서 이전의 지구라는 거는 굉장히 좀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회 내지는 뭐 백인 남성 뭐 중심의 그런 서구 중심의 그런 사회에서 이제 길을 잃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사회의 목적성을 상실한 인류가 뭔가 세계 새로운 환경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참여한 관객이 자신의 어떤 소주 안에서 어떤 여러 다중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가는 세계를 몸으로 느끼고 또 눈앞에 마주한 생경한 마이크로 우주를 광활한 상상력으로 확장시켜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정류장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2부의 전시 사례 저희가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운명 상담소 전시를 살펴봤고요. 이 전시는 서울에 또 올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가서 보지를 못했어요. 이야기만 많이 들었었고. 두 번째로 사례 발표를 통해서 살펴볼 전시가 시간여행사 타임워커 전시인데요. 이 전시는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있었고 저도 직접 참여를 해서 너무나 재미있게 본 전시입니다.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가현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이시고요. 사례 발표 제목은 시간여행사 타임워커전을 통해 바라본 MZ세대를 위한 전시와 교육입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현대미술관 김가연입니다. 일단 환경전시고요. 이게 방탈출 게임을 이용한 환경전시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아 방탈출 게임으로 가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환경 저희 미술관 의제가 인간 미디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 중에 이 환경을 중점적으로 이 주제로 해서 전시를 해라 라고 이제 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환경에 대한 이제 그런 선행, 학습 뭐 이런 이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방탈출은 그 이후에 나온 이제 방법론이었고요. 이런 이제 발제 순서를 가는데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환경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저와 이제 기록연구사 둘이서 이제 이 전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디카프리오가 환경에 대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카데미에서도 굉장히 유명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카프리오 말고 폴 맥카트니, 예, 비틀즈의 그 사람이 코펜하겐에서 기후 협약 뭐 이런 선언을 하는데 와가지고 월요일 뭐 소고기 없는 월요일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소고기가 소가 가지고 있는 그 메탄가스가 오존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뭐 이런 행성의 운명이 소고기에 달릴 줄은 저는 정말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중요하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디카프레가 와서 막 우리는 환경을 운동을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 나따위가 디카프리오가 하자는데 그리고 이제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 환경 전시가 굉장히 메가 트렌드거든요.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 환경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저희 전시 열릴 때만 해도 서울시립도 열렸고 서울 사립미술관에서도 보면 한 20군데에서 이 환경에 관한 전시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라는 걸 계속 하다가 계속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뭐 전시의 컨셉, 뭐 작품 이것보다 이 환경에 대한 기억이라도 하고 가게 그런 전시를 마련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생각을 해낸 게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이제 방탈출이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사실은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이제 또 그 서구에서는 뭐 체르노빌 이런 데 이제 투어를 하면서 그 기억의 망각, 잊혀졌던 그 역사의 망각, 망각을 이제 다시 되새기는 이제 그런 방법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관장님이 오셔서 아이들도 즐거웠으면 좋겠네? 그러고 가신 거예요. 아, 그러면 방탈출 게임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울숙도가 굉장히 환경에 침이 많았던 섬이에요. 뭐, 쓰레기 침출수 문제도 있었고, 아직도 이제 낙동강에
분뇨를 벌이기도 했었고 쓰레기 섬이라고 옛날에는 불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파기를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을숙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되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디카프리오도 그렇고 폴 매카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는 좋지만은 뭔가 우리가 다 같이 연대로, 여기서 연대는 정치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연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뭔가를 향해서 나아가게 좀 더 나아가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인본주의적 그런 연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런 연대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전시를 좀 마련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시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이제 특히 이제 8월이면 방학이잖아요. 예,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를 해라 해서 이제 조금 난이도를 낮춘 방탈출 게임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전시가 아닌 뭐 하나의 사건을 던져주자. 너네들이 지금 이 사건 속에 있어. 우리 다 같이 풀어보자. 이제 이렇게 나가는 이제 방탈출 게임이 사실은 메인 코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아이들도 많이 오지만 지금 아마 대구미술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MZ세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제 MZ세대는 뒤에 가서 약간 설명 다 아실 거니까 본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탈출 게임 4시간 네 뭐 제가 사실 질문을 보고 사실 끼워 넣은 건데요. 뭐 이런 놀이형 전시가 있냐. 그래서, 없진 않았어요. 근데 특히 박물관에서 이 방탈출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유물이라는 거에 하나씩 하나씩 서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서사를 풀어내가면서 역사를 알아가는 이제 그런 게임을, 그런 이제 교육을 방탈출 게임으로 서양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논문도 참 많이 나왔지만은 이렇게 저희 미술관처럼 직접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로 방탈출 게임 하는 그런 그 샵, 있잖아요. 예, 그런 스튜디오. 네, 그렇게 하면서 똑같은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는 아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대탈출을 넣은 거는 대탈출 그 덕을 많이 봤어요. 사실 이 게임 방법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걸 많이 보신 분들이 그냥 보자마자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단번에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미디어의 힘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런 예시들이 있고 옆에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외국 논문들인데 방탈출 게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박물관 그리고 이제 아웃소싱 하는 업체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예시 그 논문들 뭐 글들을 많이 남겨놨고 저희가 이제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MZ세대냐? 저희가 지금 관람객들 분들을 많이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베이비붐 세대, X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 알파세대 뭐 이런 5세대가 한꺼번에 미술관에서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지금 가장 분포가 많은 게 이게 MZ세대인데 이분들이 장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SNS 기반으로 뭐 정보를 수집하는 거 그리고 이 수집한 정보를 좀 다른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능력 그리고 지금 뭐 오피니언 세대죠. 예, 이분들이 사실은 한국의 여론을 끌고 가고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고 뭐 이런 장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을숙도의 역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보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뭐 기사에 나온 거 가지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대. 이거를 분별 없이 쓸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이 맥락이 무엇인지를 이게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록물에. 근데 이 기록물을 판단하는 거는 지금 최영민 기록연구사 저희한테는 아카이비스트인데요. 그분이 많이 정말 그분은 내공으로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아키피스트 입장에서 이 정보가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정확한 뭐 신뢰 있는 정보원이 누구인지를 다 이제 조사를 하셔서 뭐 국제신문 기자였던 박창일 작가가 사실은 을숙도 관련 낙동강 관련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쓰고 연구도 많이 하셨던 분이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어느 순간 90년대 이후부터 낙동강 관리본부에서 이 을숙도 관련 낙동강 관련의 이제 이런 문서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낙동강 본부에 찾아가서 그 기록물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을숙도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진짜 그 관람객들한테 배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요 기록물들이에요. 이제 국가기록원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기록물들, 뭐 철새 도래지, 그러니까 1965년도에 을숙도가 이렇게 됐다는 거, 이제 이런 게 다 나중에 SF 심노을 작가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심노을 작가가 이 자료를 보고 SF 소설을 써주세요. 시나리오와. 이제 이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젊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가분이세요. 그래서 이 자료가 다 넘어가고 타임워커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느 한 지점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다니는 이제 그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를 풀고 나오는 그리고 이제 이 타임워커 쓴 시나리오를 읽고 가지고 김은서 씨라는 지금 애니메이션 감독인데요. 근데 그분이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그 화면에 나왔던 그런 컨셉 아트 이제 이런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약간 좀 스팀펑크 같은 느낌으로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시 구성으로 들어가서 그 시나리오를 다시 작가들한테 드립니다. 이 작가분들이 그 시나리오를 읽고 창작을 하셔서 이제 이런 방을 하나 만들어주시고 다른 분들도 작가분들이 다 본인의 작품에서 이제 사실은 이 방 탈출을 그 장치를 설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진야 작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저 이 까만 그림이 비욘드 블랙이라는 원래 있던 작품이에요. 원래 있던 작품에 이제 뭐 키워드를 이렇게 숨겨놔서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고 나오는 그런 방 탈출을 이제 만들어주셨고 다 이제 이렇게 오고 쭉 돌면은 다 이제 그 키, 뭐, 물을 넣어서 문을 여는 것도 있고, 이제 이 물을 넣었을 때 그 물 넣는 행위가 뭐 그냥 단순히 물이 아니라 쓰레기 침출수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액체를 숨겨놓고 찾기 만드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는 다 작가분들이 주셨어요. 저희가 손댄 건 없고,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이제 작가분들 다 주시고, 마지막에 어떤 그게 있었냐면은 이걸 시나리오를 다 보고 작가가 분들이 만들고 이 작가분 이미지를 다 봐요. 근데 저희가 이 전시를 다 보고 나왔을 때 소설을 한 권을 드리거든요. 이제 정말로 심노을 작가 이름으로 만든 소설을 드리는데 또 맨 처음에 소설은 이 작가분들이 만든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들의 이미지를 다시 받아서 이 배경과 좀 싱크가 맞게 그래야지 이제 작가 그 사람들이 납득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MZ 세대는 세계관을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이 세계관을 꼭 맞춰야지 이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 소설과 시나리오와 그리고 이 이미지가 전부 다 이제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조율 작업을 맨 마지막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인쇄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쪽에 있는 인쇄물은 전시에 관한 인쇄물이고요. 이쪽에 있는 이 타임워커사 관련 제작물은 그 2031년에 만들어진 타임워커사가 만드는 기업 홍보 브로셔예요. 그리고 티켓 이제 이런 거를 주면서 정말로 있는 회사처럼 이제 저희가 그 인쇄물 제작을 했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뮬레이션을 전시가 시작하기 전에 돌려봤는데 너무 빨리빨리 나오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 때문에 전시를 많이 그 작품을 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을숙도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도 그냥 휙휙휙휙 지나치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해서 아키비스트 기록연구사와 다시 전시 교육 관련 신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을숙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뭐 작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표현했는지 이 신문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나올 때 이 신문까지 가지고 나와서 을숙도의 역사 환경에 관한 위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인쇄물이 많았던 전시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결과물이 내는 그런 전시와 교육이 아닌 좀 즐거운 기억이 남는 그런 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전시를 만들었고 저조차도 굉장히 얻는 게 많았던 전시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항상 뭐 정말 입에 발린 말로 모든 전시는 관람객과 있어야지 완성이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로 관람객들이 있어야지 이게 활력이 돋고 빛이 나는 전시였던 것 같고 저도 기획자들끼리도 굉장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를 관람객들한테 같이 나눌 수 있고 좀 공고히 했다라는 거에 좀 뜻깊은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가연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딱 맞춰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전체 5개 발제를 지금 다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병준 교수님 시작하실 때 이론적인 부분들을 언급해 주셔서 이 교육
교수님께서 하는 학술 행사 어렵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섯 개를 다 듣고 봤을 때, 아, 결국은 다섯 개가 다 서로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내용적으로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해서 서로 아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네,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지고요.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과 그리고 현장에서 오늘 함께 해주신 참여자분들의 질문을 모아가지고, 발제자분들께, 여쭙고 생각을 나누는 그리고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종합 토론 진행을 맡은 대구미술관 에듀케이터 정은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어서요. 일단 사전에 받은 질문을 시작으로 네,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각 발제자분들께 질문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모든 분들의 생각을 제가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아름 대표님께 들어온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 그 질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전부터 미술관은 지금의 거리두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왠지 미술관은 작품을 감상, 즉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공간 자체, 그 존재가 예술이라는 이름처럼 어려운 존재라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란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 일단 최아름 대표님의 의견이 알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각 발제자분들의 얘기를 짧게라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최아름 디렉터라서요.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발표 때 말씀드렸는데요. 모두에 대한 개념이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면 과연 누굴까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나눠서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포용적인 박물관이 즉 모두를 위한 박물관이고 그 포용적인 박물관과 미술관을 위해서는 그 모두를 위해서 접근 가능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결정자 분들의 이제 생각과 그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는 이게 차례차례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모두를 위한 미술관과 박물관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이 장애인의 범주로 보다 조금 더 이제 크게 보자면 우리 이제 하는 말로 교통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동하시기 불편한 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시니어, 어르신들도 포함되고요. 영유아도 포함되고요. 영유아와 함께 이동을 하는 영유아 동반자도 포함이 됩니다. 아까 그 문에서 유모차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장소에서부터 그리고 시각청각 지체, 뭐 발달장애인분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리고 장애인분을 대동하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그 소수의 분들도 이 미술관을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는 이 작은 디테일들. 오늘 그 저희 이제 자료집을 보면 점자로도 나와 있고요. 묵자로도 나와 있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찍으면 소리를 통해서도 나와 있고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모여서 모두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축적이 되는 개념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을 만들어 놓으면 10년 후에 이 뒤에 또 이제 큐레이터분들, 학예연구사분들, 방문객들은 그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거기다가 더 발전된 개념의 모두의 미술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선의 최선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고 위에다가 하나 둘씩 이런 배리어프리 기술이나 프로그램 시스템을 얹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최아름 대표님께서 거의 뭐 방향들을 다 얘기해 주시긴 하셨는데 혹시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실까요? 김민환 교수님 있으실까요? 참 이게 부담스러운 미술관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너무 이상적인 거고 그래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되어야 하지만 이걸 한꺼번에 실현할 순 없고 오늘 그 대구미술관 예, 그 교육팀에서 여러분들께서 진작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해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자료집을 보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예, 한 번씩, 예, 뭔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 예, 그것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예, 매 전시마다 모두를 위한 그것들을 다 세팅을 하려다 보면은 오히려 지쳐서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전시 성격에 따라서 또 그 전시에서 가장 고려해야 될 어떤 사항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예, 그 부분을 좀 강화한다라든지, 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전시 2층에 예, 있는 전시들을 보면서 아까 조지현 교수님하고 같이 갔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데나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봐야 되지? 화살표가 어디 있지?라든지 막 다 읽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조지현 선생님 제가 뒤를 따라다니면서 정말 이분은 여기에 언어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그 관람객들이 왔을 때 일단은 진짜 너무 그냥 편하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예,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는 소유하는 예, 소유학파처럼 예,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아까 그 예, 강요배 작가님 그 작품 같은 경우는 막 파도 소리가 들리고 막 예, 막 그냥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막 이렇게 뭐 움직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막 움직이면서 뛰면서 감상을 해야 되거든요. 막 얼마나 그게 그냥 몸으로 느끼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다른 미술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 관람자들이 이번 전시회에 하루 정도는 그런 식으로 좀 몸으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그 신체 근육을 통해서 표현하고 감상하고 이것들인데 우린 자꾸 눈으로 감상하라고 하니까 애들은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예, 그 예, 로테이션 하듯이 예,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번씩 시도해보는 예, 이런 것들이면 좀 부담이 좀 미술관에서 좀 적지 않을까 싶네요. 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이제 학예사로서, 전시의 성격, 매회, 매차, 상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력, 이 부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오늘 묵자, 점자, 이렇게 보이스까지 다 준비한 것처럼,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리고 전시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또 대상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또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또 혹시 덧붙이고 싶으신 이병준 교수님? 모두를 위한 미술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2003년도에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터디도 하고 저희가 이제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중에서 박물관 뮤지엄에 가장 많이 가는 뮤지엄이 이제 생활사 박물관 제일 많이 가고 제일 적게 가는 데가 미술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런 문화적 자본이 없는 친구들은 미술관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한 링크를 갖다가 해야 된다. 특히 시립미술관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가버리면은 이제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멋진 대학에 갔다 하더라도 뭐 과천의 현대미술관 한번 데이트하러 가기가 힘들고 무슨 야구나 보러 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래서 좀 약간 취향의 다양성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냥 교사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 뭐 뒷산 가자 그러면 그러니까 3학년에도 뒷산 가고 4학년에 뒷산 간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설마 뭐 그럴 리가 있냐 그러지만 그런 게 이제 회의 속에서 논의가 됐다. 그러니까 그런 체험학습이라는 것도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사실 학교 교육과정에 의존하고 있지만 그거 갖고는 전체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실 이제 시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하나의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실물을 가지고 교육하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 그 제도적 차원에서 좀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학습자 분석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 관람객 분석도 좀 하시겠지만은 이제 그 브루듀에나 이런 사람들 뭐 연구 결과를 보면은 옛날에 이제 사회 계층을 나눌 때 이제 학력 수준하고 소득 가지고 상해상부터 이제 하해하까지 해서 아홉 개로 나누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기다가 이제 뭐 저기 뭐 가치 지향이라든지 소비 패턴 뭐 미적 취향 뭐 여가 보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룹핑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안 그러면은 일정한 상당수의 일정한 그룹들은 이제 미적 발달의 경험들을 좀 다른 방법으로 물론 하겠지만은 좀 예, 미술관이 좀 놓치고 있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예. 네, 그 아까 제가 경계 얘기를 했는데 이 경계 넘기를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람객들이 경계를 넘어서 이 미술관에 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경계 넘기는 예, 먼저 권위가 그 힘이 파워가 있는 사람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조준 선생님께서 그 얘기하신 운명상담소 예, 그걸 고민을 하실 때도 어떻게 관람자들이 넘어올 것인가? 예, 아까 부산 예, 현대미술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관람객들이 넘어올 것인가 그런데 그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아, 미술관에서 먼저 좀 이걸 넘어가려는 시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들레즈나 뭐 이런 철학자들 보면 누구 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학생 되기, 여자 되기, 예, 뭐, 그 다음에 관람자 되기.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 되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 남자 되기라든지 미술관 전문가 되기, 이게 아니라 예, 힘 있는 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려는 시도.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 이제 네, 진짜 미술관 근처에 있지 않은 학교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들도 미술관에 가기 힘들고 선생님들도 예, 체험학습을 애들을 데리고 갈 용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 그런 예, 근처 이제 학교 예, 그 미술관에서 예, 담당자들이 좀 작품 같은 걸 예, 조금 예, 프린트만 해갖고 가서 진짜 예, 이제 비슷하냐 넣어놓기만 해, 이렇게 걸어만 해도 아이들은 와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을 뭔가 프린트물만 봐도 우와 막 그 사이즈가 맨날 A4 용지만 봤는데 오늘은 막 예 A4 용지 한 다섯 배 되는 걸로 프린트가 돼서 내 교실에 그게 들어와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데 예 큐레이터 선생님께서 와서 막 그걸 진짜 이렇게 진심으로 막 예 하시는 것들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이 경계를 넘어온 미술 전문가들과의 만남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가 뒤에도 이제 실제적인 사례들을 같이 이제 발표를 들었잖아요. 저희도 현장에서 계속 저조차도 계속 현재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숙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나가고 있는 이제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그 연결시켜서 지금 김민환 교수님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반에는 연구자분 두 분께 조금 질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일단 그 질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은 집에서 손쉽게 미술 작품을 접해볼 수 있는 시대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관객을 현장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쉬우면서도 강한 충격이 있는 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뒤에 또 관련된 나름대로 저희가 사례를 조사해서 또 발제를 해주셨어요. 두 분이 해주셨는데요. 이 지금 발제를 들은 내용 그리고 또 덧붙여서 교수님들께서는 쉬우면서도 강한 충격이 있는 전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 뭐 이제 뭐 그 이론적인 어떤 연구적 베이스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접근이 좋겠는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발제해 주신 두 분의 사례를 예시로 해서 의견을 좀 덧붙여 주시면 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술관 전문가는 아니어서 아마 이 두 분 예 하겠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미술관에 가서 좋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더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충격적인 전시를 해서 오게 하는 거
예, 이게 중요한 건지 한번 갔을 때 좋아서 내가 또 가게 되는.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쓸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미남 석사 논문은 연구가 얼마나 재밌는가를 느끼기 위해서 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담감이 너무 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 하고 싶은 걸 써봐. 그래서 저는 진짜 석사 논문을 너무 행복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들어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석사 논문 쓰고 다 난 다시는 이제 연구 안 할 거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미술관에 가서 막 이런 행복해. 뭔가, 근데 내가 진짜 성장하고 나를 발견했구나. 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저는 아동미술을 연구를 하니까 아이들을 미술관에 데려가면 그 전시에 되어 있는 걸 다 보여주려고 하세요. 부모님도 그렇고, 도슨트 선생님도 그렇고 다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힘들거든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 중에서 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골라봐. 오늘 그것만 보고 갈 거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샅샅이 터요. 우리가 보라고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그럼 막 보고 자기가 고른 작품으로 불러요. 엄마, 나 이 작품이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러면 왜 마음에 드냐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진짜 막 뭐 색이 뭐 어떻고 색 때문에 끌렸다는 아이도 있고 저기 그려진 저게 예전에 내가 가봤던 무언가 같다라고 그러다든지 그냥 그 얘기를 나누고 그냥 와요. 그러면 다음엔 두 개. 예, 그러면 맞아요. 가고 싶어 하는. 네, 저는 지금 김민환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내가 픽한 그 작품 때문에 또다시 미술관이 오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또 다른 작품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이제 아이들이 얹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네,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관객들이 또 그런 경험들을 또 쌓여갈 수 있게끔 또 저는 결론은 제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 그 경험, 기억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요. 사례에 대해서 덧붙여서 사실 이제 현장에 계시는 학예사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 김가연 선생님의 그 글을 발제문을 읽으면서 기억에 계속 기억이라는 단어에 좀 포인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시를 보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게 할 것인가.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되게 쉽게 접근한 건데 사실 또 우리가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보여줄 것만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이 쉬우면서도 강한 충격이 있는 전시, 뭐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이제 전시를 하나 끝내셨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 이후에 어떤 이제 발전 혹은 어떤 다른 변화? 방향들을 또 생각하고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시 하나 끝나고 나면 별로 아무 생각이 없기도 하고, 네, 제가 이제 전시를 10년 정도를 몇십 년을 하잖아요. 십몇 년을 정도를 했으면 이제 비엔날레도 보고 여러 전시를 보는데, 과연 이 비엔날레가 이런 전 세계, 제3세계 작품들도 보고 전 세계 작가들이 모이는 전시에서 사람들이 작가를 몇 명이나 기억하고 갈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축제 같은 이런 전시회가 어느 순간 뭔가 좀 일회용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작품이라도 기억하게 만들고 가는 그런 전시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한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한테 기억이라는 거는 사실 저는 미술관을 연구하고 전시하고 그런 공간보다 내가 전시 기획자로 몇십 년 살았지만은 교육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두의 미술관처럼 모두에게 교육, 똑같이 공평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이 별거 아니지만은, 네. 저는 이런 기억이라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거대한 거 말고 조그만 거, 뭐 작가 한 사람, 뭐 문화 하나, 뭐 어떤 흐름, 뭐 이런 거를 정말 그 수십 개의 작품, 뭐 수십 개의 교육 중에 하나라도 알고 가는 이제 그런 전시와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몇 년 전부터 하게 됐고, 여담인데 공공 미술관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모두에게 민원을 받지 않는 그런 기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모두 안에 작가분들도 들어가거든요. 작가분들이 컴플레인이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시민들과 작가분들의 좀 모종의 알력 같은 그런 전시도 있고, 그래서 이 모두의 미술관은 제가 볼 때는, 내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풀리지 않겠다. 내가 뭐 누군가가 풀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사실 앞에 교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도, 저는 또 약간의 그 기획자로서 입장이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시, 특히 동시대 미술을 기획을 할 때에는 이게, 정말 뭐 그 어떤 배제된 타자들을 어떤 굉장히 고려하는 그런 주제를 가진 전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그 모든 전시 주제를 맞춘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시는 아까 기억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전시는 어떤 경험되는 것이 굉장히 그것도 신체적인 경험 그리고 감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 이고 또 모두의 미술관이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공 미술관의 큐레이터를 한 지 꽤 오래됐고 한동안 또 사립 미술관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다른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어떤 환경 또는 사회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아까는 제가 모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회적인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형태들,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는 굉장히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뭐 환경 문제만 해도 굉장히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와 같은 어떤 정말 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그 루트를 가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그 툰베라와 같은 어떤 그런 환경론자들 또는 젊은 어린이들의 그런 요즘의 그런 의식들하고는 굉장히 맞닿을 수 없는 그들은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들을 하나의 현실적인 우리 세계, 삶에서는 불가능하지만 미술관이라는 그 한정된 장소에서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어떤 소우주로서 그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그 미술관의 역할이고 예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또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좀 입장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김가연 선생님이 이제 뭔가 전시 자체가 공평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지만 결국에는 기획자들이 그걸 어떻게 방법을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숙제로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또 이제 조준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그 지점도 사실 아마 이제 국가기관 그리고 공립기관 사립기관 그 기관에 맞게 그 특성에 맞게 우리가 어쨌든 그 모두를 안고 가야 되는 지점을 또 각각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위치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어떤 신체적인 경험, 뭐 감각적인 경험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연결시켜서 조지현 선생님께 이제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운명상담소는 실제로 트위터 등의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방문한 MZ세대들과 기존에 인민미술관에 충실하게 방문하는 관람객 그리고 시니어 관람객들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된 전시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혹시 그 전 세대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굉장히 어쨌든 좋은 반응을 얻었잖아요. 그 세대들이 한 공간에 모였을 때 어떤 좀 특이한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전 세대가 그 한 전시를 보고 뭔가 같은 흥미를 느낀다는 거 물론 그 세대별로 어떤 그 흥미를 느끼는 지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 부분들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것도 글쎄요. 한 공간에 모여서 이 전
근데 그런 것들은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는 전시였기 때문에 그, 좀 연세가 드신 그런 시니어 관람객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민미술관의 전시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인데 또 다른 관심사로 이제 접근을 하셨다가 아까 보셨던 그런 카드를 서로 이제 나눠서 서로 이제 모으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되고 서로 또 이렇게 막 협력을 해서 같이 뭔가 이제 그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뭉치는 이런 그 경험이 굉장히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젊은 층들도 하고 그 정말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진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숙여서 카드를 막 교환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보이기는 네.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도 제가 시뮬레이션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르신과 또 그런 특히 요즘에 MZ 세대가 서로 같이 뭔가 뭐 편하게 이야기 되게 대화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만에서 안에 그 전시라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의 모델 축소판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서는 대화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는 뭔가 더 이상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세대 간의 어떤 좀 만남이 그냥 그냥 정말 서로 우리 갈등 지점을 이야기해보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그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체험의 순간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시라 미술관에서 보여지는 전시를 통해서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 전 세대가 그 모여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득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상황 자체가 자연스럽게 생겼다는 게 기획자로서는 굉장히 좀 희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런 희열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점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사실 그 고민을 가지고 늘 뭔가를 기획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좀 풀기 쉽지 않은 네 쉽지 않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모두를 위한 미술관은 어떻게 해야 하면 이제 관람객들 이렇게 중심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관람객들 우리가 이제 관람객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전시를 보여줘야 할까 무엇을 기획해서 보여줘야 할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연결 시켜가지고 이제 최아름 선생 그 대표님의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아까 패드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 패드가 사실은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볼 때는 주로 장애인 위주의 어떤 사례들을 봤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계속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제 조금 거슬리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미술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저는 그 패드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교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로 보여주신 사례가 장애인들이 체험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혹시 이제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뭐 함께라든지 혹은 이제 비장애인인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해본 경험 혹은 뭐 시뮬레이션 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만약에 아직 없다면 앞으로 계획은 있으신지 어떤지 그 방향을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 사례는 지금 저희가 첫 도입한 사례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네, 진행을 했거든요. 아까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사실 뭐 일반인이라든지 정상인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의 반대가 비정상인이기 때문에 이제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소통이잖아요. 미술관도 작가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그래서 그 소통을 하는
채널에 있어서 다양한 저희가 형태를 어떤 미술관이 그 시대에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부담이 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립박물관 먼저 이런 좀 예산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그 스크린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뭐 세모를 그리든지 뭐 별표를 그리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촉각 디스플레이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이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내 아이는 비장애인일 때 내가 아이가 그리는 거를 내가 이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시작에서부터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이 뭐 문화적 향유라는 너무 어려운 이런 말 필요도 없이 그냥 소통입니다. 그런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첫 사례지만 이것들이 이제 해외 미술관이랑 해외 박물관에서 오고 있어요. 저희가 영문으로 이제 보도자료도 나가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촉각 디스플레이가 저희밖에 없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단 말이야? 라고 하고 있고 저희의 목표 역시 루브르입니다. 루브르가 이제 제가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는데 1월 달에 갔었을 때 배리어프리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고 있고 게다가 지금 이제 파리 올림픽이 2024년에 있어서 그런 관광지를 만들고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결국은 다 소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대구 미술관에도 사실 할 수 있는데 관장님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로 네 하나 둘씩 하는 해 나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인 개념으로 모두라는 개념을 묶어서 항상 생각해 왔는데 지금 이 교수님들 선생님들 학예 연구사님들 관점에서는 여기는 작가와의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작품의 이제 그 소통의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아이와 관객 그리고 저쪽은 이제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모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좁게 생각한 부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말 다양하고 다채롭고 이게 그냥 이제 사분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학예 연구사분들이 하실 일이 많으시겠구나. 그래서 지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작은 시도들을 하면 축적의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계속 제가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네. 많네요. 이러시는데 네. 응원합니다. 네. 그런데 또 반대로 저는 또 최아름 대표님의 그 발제문을 처음 이제 우리 담당 학예사 선생님 공유해 주셔서 봤을 때 저 또한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이제 반성을 했죠. 제가 굉장히 좁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도 잠재적 장애인이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해서 사실 저도 살짝 하고 이렇게 뇌를 이렇게 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모두가 각자의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다가 요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들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조금 전시에 대한 질문이 또 있어요. 사실 저도 계속 발제를 들으면서 그리고 실제 지금 발제해 주신 그 조주현 선생님, 김가연 선생님의 이제 기획하신 이 사례 전시를 저도 직접 이제 체험하고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발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예상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궁금했었던 것은 이거 전시를 준비하는 시간, 기간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뭐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요. 또 현장에서도 전시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작가 선정의 기준도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두 전시 다 어쨌든 작가와 함께 뭔가 협업을 해서 뭔가 실제 기존의 작업 에서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 준비 기간은 사실은 많지는
그래서 원래는 내년 전시를 올해 이제 기획을 하고 예산을 넣었는데 그 전시는 제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학예사분이 나가시는 바람에 대신 맡게 된 그 날짜에 이제 전시를 열어야 되는데 1월부터 시작해서 4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환경에 관한 거는 또 우리가 아예 모르는 부분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미술관이나 이런 문화계 쪽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전문가들을 아웃소싱 하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전시였고요. 일단은 협업을 해왔던 작가분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뭐, 하다 보면 인프라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이 작가 아니면 다른 작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저기 황문정 작가 같은 경우는 직접 게임을 만들었던 작가였었어요. 보드 게임도 만들어 보고 그걸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작가분들은 이 전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가 분들이 또 한 분 계셨거든요. 저희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가는 플랫폼 더 미래적인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분이 이제 그런 작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작가한테 의뢰를 하고, 그, 사실은 겨우 이제 인프라 안에서, 예, 선별했던 작가분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뭐, 김가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전시 기간, 준비 기간이 보통 미술관에서 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년에 뭐 한 3개 정도의 전시들을 보통 한 큐레이터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저 역시 한, 물론 계획을 짠 거는 그 전년도 뭐 2020년 뭐 코로나 그 한참 일 시절에 한 1년 전에 계획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전시 준비를 하다 보면 한 3, 4개월 굉장히 바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 선정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이제 협업이나 이런 참여적인 어떤 예술의 어떤 방법론들에 익숙한 작가들을 섭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같이 리서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정해지면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리서치를 하고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 어떤 그런 소재들을 찾아서 작가와 긴밀하게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방법론들에 익숙한 작가들을 섭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제보다도. 그 과정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이렇게 소통이 가능한 그런. 아니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과정이죠. 큐레이팅에 있어서. 네. 작가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나 찾아가는 과정 작가 물론 이제 이해가 수용이 가능하고 이해가 되는 작가들은 이제 협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한 어떤 방향과 다르게 너무 아무래도 이제 그 작가 입장이 있고 큐레이터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큐레이터들은 아무래도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 정말 한 관객에게 올인해서 그 한 명이라도 더 그 집중도 있고 깊이 있는 어떤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통 작가의 입장이고 큐레이터는 물론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막 이렇게 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 좀 유동적으로 네 좀 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가연 학예영사님께 질문인데요. 메타버스에 발맞추려는 미술관에서의 이제 노력이 있냐라는 기술적인 부분도 얘기하셨어가지고 네, 네. 이제 두 기관 일단 메타버스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관장님이나 뭐 이제 실장님 되게 흥미롭게 보셨는데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고요. 왜냐면 예 뭐 비용도 비용이고 근데 저희가 그러면 과연 코로나라서 이 비대면 그 VR이나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하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회를 해봤어요. 저희가 VR 오디오 가이드. 그렇다고 뭐
기하학 쪽으로 또 올라간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미술관에서 미술관의 작품을 보려고 할 때 관객들이나 이제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를 보기보다는 그냥 직접 와서 보는 걸 더 선호하지 않나. 그래서 코로나가 다 이제 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좀 그걸 통계를 내볼 계획에 있습니다. 더 메타버스는 우리는 아직 얘기를 꺼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연결시켜서 또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에요. 네. 계속 지금 이렇게 시민 참여적 전시들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네. 만드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 물어보셨어요. 네. 또 만들어주세요 하시는데. 네, 너무 힘들고요. 근데 또 이제 관장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그걸 만들 때 사실 배려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비상구나 아니면은 이제 그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소방 방화문 이런 거를 다 만들었어요. 다 이제 부셔서 벽을 부셔서. 근데 이제 전시가 끝나고 나면 다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복구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를 염두에 두시고 저러시는 건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좀 한 템포 좀 쉬고 나면은 예, 또 하고 싶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끊이지 않고 뭔가 연속성을 가지고 고민을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네, 네, 저도 뭔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 또 지금 실제로 전시, 그러니까 미술관 현장에 계시는 현장 경험이 있으신 두 분께서도 전시를 통해서 경험이 중요하고 기억이 중요하고 전시 자체가 굉장히 공평하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결해서 그 지금 이제 또 연구자분 두 분이 나와 계셔가지고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교육 전문가가 어쨌든 지금 전시를 기획하신 학예 연구사분들도 전시를 기획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한다고 하시는데 교육도 사실 미술관에서 이루어질 때 관객들이 참여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게 할 것인가 어떤 기억을 하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 질문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미술관에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뭐 그 질문을 좀 약간 다르게 좀 해석을 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관람객들하고 어떤 그 주제화된 현실, 우리가 세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이제 미술관에서 무슨 전시가 됐던 그런 형태의 것들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국 공연을 보면은 본인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마무리를 했지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물론 뭐, 야, 그 니네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실 미술관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는가, 그 벽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약간 그 예술가들의 언어들이 일상적인 언어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지점들에 관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전히 저는 있다,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003년도에 이제 저희 부산 시립미술관에서는 어떻게 제가 기획을 했었냐면은 이제 지금 미술관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람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냥 이미지 자체만 길게 뚫어지게 보는 그 우리가 뭐 유럽에 여행 가면은 그 관람객들의 전형적인 형태들 그런 게 별로 없고 거의 다 텍스트를 먼저 보고 이제 이미지를 읽는 그런 행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텍스트를 먼저 읽고 이미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는 뭐 텍스트든 좋으니까 그런 걸 하고 자세한 그런 그 텍스트는 저희가 일단 배제하는 걸로 일단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고려들, 그러니까 기존에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있지도 않은 것들을 이제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를 접근해서 뭐 사고를 하게 하는 그런, 그래서 저희는 맨 마지막에 또 토론을 또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희가 또 했던 프로젝트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그 학예 연구사님하고 이제 교사하고 저희 대학에서 이제 셋이서 프로젝트 팀이 돼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두 분이 싸우시더라고요. 당신이 내용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이에 대해서 뭘 아느냐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 팀이 깨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가 좀 개방적으로 같이 할 필요가 저는 정말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에는 대체적으로 텍스트를 잘 이해해서 이미지로 들어가는 형국이 되니까 오히려 역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이미지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 좀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마지막 그 발췌해 주신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면은 교육이 잘 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통일교육에서 통일부의 그 교육기관에서 뭐 통일교육 선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계속 그게 안 높아지는 거예요. 교육을 해도. 그런데 뭐 2년 전인가 그 북한의 위원장하고 우리 남한의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그 사건이 있잖아요. 사건을 통해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을 교육학적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걸 주목해서 사건을 갖다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연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고 이제 퍼포먼스를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체화된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이게 그 세대가 이제 젊은 세대들은 디지털로 무장이 되고 이미지에 강한 세대인데 기존 세대들은 텍스트 기반의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세대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세대 간 공존에 관한 건데 그 미술관이 그렇게 되려면 적절하게 이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이 편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메타버스가 시기상조라는 것도 그러니까 특정한 MZ세대를 위한 그런 전시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트렌디하게 가버리는 것도 사실은 컬처 인더스트리에 공공미술관이 그냥 놀아나는 형국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기술에 관한 템포,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그 슬로우 러닝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전 돼야 된다. 제가 또 이병재 교수님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초반에는 어쨌든 예술가의 어떤 작품, 어쨌든 예술적 언어를 관객들에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교육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네, 일상적으로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인력과 어쨌든 전시를 만들어내는 이런 큐레이터, 이제 학예 연구사와의 어떤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고 너무 이 신기술에만 너무 집중해서 가기보다는 어떤 세대 간의 공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조금 유쾌하게 끝내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또 듣다 보면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요 대답은 저도 궁금합니다. 김민환 교수님께 시각장애인들의 사진 수업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됐는지 그 파트너와 그게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어요. 다음에 또 연계가 되었는지 혹은 그게 전시로 또 이어졌는지 저 지금 그 학생이 찍었던 방식, 그 낯선 방식을 이제 제가 오히려 배우는 방식으로 약간 이중 사진 언어들을 활용하는 이런 지금 연구 논문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학생 외에도 제가 한 2년 반 정도를 다른 학생들도 계속 하고 그랬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매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 아이들하고 그냥 일반 대중들하고 그 사이에서 그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 소통의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저는 이제 드러내는 작업인 거고 이제 그 이후의 작업들은 또 계속 누군가 같이 또 해 나가야 되겠죠.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아이하고 이 파트너 아이하고도 계속 뭔가 관계가 이어지고는 혹시 있으신가요? 아 근데 아이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를.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신 분은 이제 김민환 교수님의 논문 앞으로 나올 논문을 참고하시는 걸로. 네, 저도 한번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복의 키워드라는 이제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다섯 분 발제자 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도 계속 처음부터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 들으면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저희에게는 숙제로 남아 있고 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렇게 연구자들을 이 자리에서 만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이 시간이 결국에는 우리는 소통이 중요하다. 이 중심 언어와 중심 언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심 언어 안에 있지만 또 배제되는 그런
그들과의 어떤 소통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기억과 경험을 남겨주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는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실질적인 고민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현장에서 토론의 장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섯 분 발제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1년 대구미술관 학술행사 회복의 키워드 자료집은 모두가 함께 연결되기 위한 시도로 점자, 묵자, 확대 글자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변환 출력용 바코드인 보이스아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인산말 그리팅즈 대구미술관은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아 첫 번째 1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두 번째 10년을 계획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